여긴 어쩐 일이에요? 좀 놀라셨을까봐 사과 드리려고 왔습니다. 애플 아닙니다. 그러면은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기분이 나쁘다고요. 우현 씨? 완성이네요. 어, 지금 야, 들어오지 마요. 아니, 지금 들어가야 돼. 아파. 저기요! 제가 지금 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민규 씨랑 우리 미소랑 연결해줘야 된다고요? 베이비! 이미소! 신의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 신의 질투를 샀고 평생 다른 사랑을 이어주는 신의 장난감이 되었다. 이 망할 반지 속에 잠들어. 그럼 저희 이제 식사하러 가실까요? 오늘은 그만 이쯤에서 헤어지죠. 저 미소랑 할 얘기도 있고요. 괜찮지, 미소야? 어, 그래. 아, 예. 그럼 가셔야죠. 네, 조심히 가세요. 미소야, 먼저 들어가 있을래? 아, 그래. 응. 저기 실장님. 어, 예, 변호사님. 이수현님 사건 보정 나왔어요. 아, 제가 반소 피고를 잘못 기재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혼 사건은 아시잖아요. 예민한 거.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식 문제로, 재산 문제로 다투는 예민한 사안이니까 실수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세요. 네, 변호사님. 근데 너무 일찍 헤어진 거 아니야? 그때는 막 2차 가자고 난리더니. 그냥 오늘은 좀 머리가 복잡해서. 근데 너 오늘 웃는 거 보니까 보기 좋더라. 그래? 민규 씨랑 있으면 나도 모르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다.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말인데 나 민규 씨 만나봐도 될까?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아니, 언니랑 나는 둘 다 없는 사이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얘기해야지. 내가 만나지 말라고 하면 안 만날 거야?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이 당장 뭐 만나재? 아니, 뭐 그건 아닌데. 아니, 안 지도 별로 안 됐으면서 너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잖아. 언니는 다 안다는 듯이 얘기해. 너보단 잘 알아. 그러니까 만나는 건 다시 생각해봐. 나는 다시 행복해지면 안 되는 거야? 야, 이미소! 나도 그냥 다시 새로운 연애 해보고 싶어. 나 그 사람 몰라. 모르는데 그래도 내 연애잖아. 판단은 내가 할게. 이거 진짜 안 먹죠? 한 입만 먹으러 온 거 없어요. 지주 없이 무슨 혼자 많이 먹게나? 응? 고스트님, 그 이서 씨요. 고스트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말이 되는 소리. 내 고스트라는 걸 알지 않나? 아, 아닌데. 그 저를 보는 눈빛이랑 고스트님을 보는 눈빛이 되게 달랐다니까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아자. 김민규 화이팅. 저 미소 씨한테 다녀올게요. 지금까지 고스트님이 도와줬던 거라고 다 얘기하려고요. 나랑 좀 같이 가자.
지금은 김민규로 가고 싶어요. 어? 응, 알겠네. 응.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게. 응. 정말요? 왔잖아. 나 간다는데. 믿어줘서 고마워요. 웃지 말게. 그 정도니까. 그럼 다녀오겠사옵니다. 보통 아니라니까. 아 참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소 씨는 어디 갔어요? 아, 창고 정리하고 있어요. 들어가 보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어, 직원분이 들어가도 된다고 하셔서 이거 도와드릴까요? 여기 관계자 말고는 들어오면 안 돼요. 저 거의 다 끝났으니까 같이 나가요. 매니저님 오셨어요! 매니저님! 점장님 오셨나봐요. 걸리면 큰일이라. 아, 여기 어디 있는 거야? 여기도 없는데? 아! 이서 언니였네요. 아! 혹시 일 끝나고 시간 괜찮아요? 네. 저 진짜 가고 싶은 곳 있는데. 괜찮은데 제가 보고 씨. 근데 엄청 넓네요. 그러게. 엄청 넓네. 근데 뭐 우현 씨 어디 갔나 봐요? 예? 아 하는 일이 좀 많습니다. 아 뭐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좀 치워놓을 걸 그랬어. 무슨 일 하는데요? 중매사요. 중매사라. 뭐 틀린 말도 아니네요. 미소야, 만약에 너가 만나던 사람이 너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이야? 너가 좋아하던 사람이 전부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전부 가짜라면 어떨 것 같아? 전부 가짜라면? 은 씨! 여기들 계셨네요. 진짜 신기하네. 아까 기척도 없었는데. 그 지중우도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언니가 엄청 찾았어요. 어서 앉으세요. 우현 씨, 죄송해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 미소야, 대답해줘.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 전부 가짜라면 너 어떨 것 같아? 이소 남자 야군이 아니라 적군이었구만. 전부 가짜라면? 뭐 좋아할 이유가 없어지겠지? 앞으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못 믿을 거고. 지금 얘기할게요. 지금은 아니야. 언제까지 속일 거예요? 아까부터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여기 두 사람 너한테 다 속이고 있다고. 자네 지금 설마... 이게 맞아요. 보여줄게요. 아니 이게 무슨...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잠시만, 이 소리에 집중해보겠소. 자네가 날 부르지 않았나? 난 사랑을 이어주는 고스트. 대충 신, 그런 빛나는 존재야. 미쳤지? 사랑이 미쳤지? 너도 쟤한테 미쳐있잖아. 풍경을 이렇게 같이 그려줘야 소풍이 더 와닿을 것 같아서요. 가볼게요. 잠깐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요. 미소 씨!
민서 씨. 민서 씨. 지금은 민규 씨 맞아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제 감정을 민규 씨랑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맞아요. 저랑 민서 씨랑 느낀 감정이... 아니잖아요. 우연 씨도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리 둘만의 기억이에요? 그대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따라오지 마세요. 그쪽 지금 엄청 무섭고 소름 돋아요. 차라리 시작하지 말았으면 좋았을까. 나는 나의 행복을 따라가다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고 말았다. 살아갈 수 없어요. 그대를 사랑해요. 잘 돼가고 있었다. 분명 그런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내 욕심 때문에 무너져버렸고 그녀와 나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